저희 엄마랑 저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너 찾아가서 네 몸에 불을 지르겠다. 이런 말을. 아, 나는 욕을 먹는 직업이다. 나는 욕을 먹고 돈을 받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아, 그냥 욕을 먹고 또, 아, 내일 했구나 생각을 해서 별로 힘들지 않아지는 그런 자기 체면을 걸어요. 저는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 선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캐시비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쿠팡 상담사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김금영입니다. 스타카토 중요하고 끝맺은 말은 감사합니다. 김금영입니다. 요거 안 되면 마이너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힘들 것 차마 같아서 못못 보겠어. 봤어요. 차마 못 보겠어, 나도. 우리가 똑같은 겪은 일일 거잖아. 일을. 펑펑 울면서 보셨던 상담사님이 거의 변한 게 없대요. 5, 6년 전이나 현재나 변한 게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앱 업데이트가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쓰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 그때 아는 거예요.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새로 생겼네? 이거 혹시 팀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 메시지로 막 물어보면 팀장님도 그게 바뀌었어요? 막 이러고. 항상 새로운 게 생길 때는 고객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본사 측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제 고객한테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래요. 시키는 대로. 아, 조금 기다려달라.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만 들으면 저는 솔직히 답답하고 화날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는 공공기관이었던 제도가 바뀌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저희한테 지침 안내가 오기 전에 뉴스에서 먼저 본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그날은 그럼 전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아직 확인 중에 있다, 지침 받은 게 없다. 그두 가지 말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너가 나랏밥 먹으면서 뭐 하냐라고 하는데 전 나랏밥을 먹지 않거든요. 저는 민간업체 직원이라 나랏밥을 먹지 않는데 그냥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욕받이인 거죠, 그냥. 나중에는 뭐 회사를 찾아와서 너를 뭐 돌로 찍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아 그렇구나. 요새는 잘 고객이 욕을 안 해요. 아셔가지고 아 감정노동법의 지침에 따라 나오잖아 멘트가. 고객이 욕을 하지 않고. 상담사 기죽이는 방법이라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물어보기 이런 거 따로 돌고. 제가 저희가 상담사가 왜 고객이랑 싸우고 싶어 하겠어요? 누구보다 빨리 해결해가지고 끊고 싶은 게 맞아. 상담사인데.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100콜 조금 넘게? 저는 230콜까지 받아봤었고요. 230콜을 받으려면 다리를 떨면서 이게 무슨 말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드리겠다 이관을 했었어요. 다 모든 업체가 지금 하청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그 하청을 평가하려면 콜 실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콜을 많이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길게 통화하기 시작하면 위에서 쪼개기도 하고 이러니까 무슨 이슈예요 하고 개인적 지우고 막 난리 나는 맞아. 거죠. 난리 나지. 대기 밀리고 있는 콜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전화 안 받고 뭐 하셨냐는 전화 받고 있었거든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 쫙 먹여가지고 맞아요. 게시판에 붙였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한우가 된 기분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끄여져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앞에 상담사가 연차가 높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 안내를 하다가 도중에 한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고객이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통화가 길어지게 되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콜을 또못 받는 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전화 끊고 헤드셋 집어 던지고 그 자리에 가서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다 하셨어요. 어머머머머. 중간중간에 콜 수가 엄청 몰리면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몇 시까지 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상품권을 쏘겠다. 맞아. 막 그런 거를 해요. 만원 맞아요. 그것도 막 말이 안 돼. 만 원, 만원 뭐막 커피 받기도 한 잔, 하네. 막 이런 거. 그냥 오는 전화 바로 받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 하고 끊고 그렇게 해서 100콜 정도 채워가지고 상품권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고객이 전화가 오면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추천도 좀 해주고 싶고. 이건 정말 고객을 위한 상담이 아니구나. 그때 솔직히 자괴감 많이 들어요. 콜센터를 선택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첫 콜센터를 선택했을 때
공장도 일해봤고 주방에서도 일해봤고 뭐 술집 뭐 다 일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 이거 하나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콜센터였어요 사실. 왜냐면은 혹은 뭐 성희롱 이런 그냥 따라오는 단어들이 너무 다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뭐 구인광고 사이트 보면은 보이는 게 다 이것뿐이라서 가정폭력 상황 때문에 도망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취업하다 보니까 이제 콜센터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었고 원래 하던 일이랑 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TMI이긴 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하나 다녀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던 게 콜센터였어요. 아 내가 손님한테 맞을 일은 없겠구나. 나 전화로 욕만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런 스펙이 없는 나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급여를 준다고 하니까. 교육기관에 돈도 준다고 하고 사실 돈 때문에 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직업을 숨겨본 적 있어요? 네. 저 많아요. 전 숨겨본 적은 없어요. 고객들도 저를 다 막 낮잡아 보니까 저도 누가 물어보면 아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도 지금 제 직업을 몰라요. 저 한 번도 콜센터 다닌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창피하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가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마음 아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 응대하긴 하지만 콜센터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고객한테 수백만 대의 욕을 들어도 괜찮았는데 요 근래에 자꾸 아픈 동료들이 생기고 할 때마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친한 동료 언니가 기침도 했고 그 전날에는 고열이 났었대요. 근데 병원을 안 보내주는 거죠. 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언니는 결국 편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에 전화를 40콜도 받지 못했어요. 완전 최저치였죠. 근데 회사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 언니를 쪼는 걸 보고 진짜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방이라고 따로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치고 화장실을 가는데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한 시간에 몇 명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너네끼리 알아서 눈치 봐가면서 가라. 저는 만성 방광염이에요. 화장실을 못 가서. 저도 방광염 저도... 걸렸었어요. 그래? 또 솔직히 다 있으신 것 같아 방광염. 저는 질 입구에 바르톨린 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고름이 차서 부푸는 거예요. 그것도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생리할 때도 생리대를 자주 갈아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뭐 습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난임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최근에 제 동료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했어요. 내가 아픈 것도 내 잘못이고 내 동료가 아픈 것도 내 동료 탓인 거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우울해지고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는 것인가. 고객센터에서 뭐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 센터는 바뀌지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너네 안 해줘도 뭐 나는 우리는 신입들 많아. 아니면 나가면 그만해. 다른 사람 또 오면 돼. 약간 이런 식이니까. 기계부품처럼. 그냥 우리가 막 월급 300조라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좀 사람 대우를 해달라는 게 그렇게 솔직히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진짜로 칼 들고 협박은 안 했지만 힘든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누구도 자기 밥벌이 생계가 걸린 일을 싫다고 쉽게 걷어찰 수는 없어요. 이 일도 엄연히 하나의 직업이고 생계 유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가볍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이야기하고 싶고 세상에 절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콜센터 같은 거 다니지 않을 거야. 끊겠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감축을 하는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가지고 당연히 아 나는 나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3일 뒤 명단에 오르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도 콜센터 면접을 봤거든요. 임신 계획이 있으시냐? 저는 그 상황에서 임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연락을 못 받았었고 이제 경력 단절이 돼서 찾아가는 그 콜센터에서도 또 이거는 거르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일할 데가 없구나,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거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센터는 19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이제 조합을 하시는, 같이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퇴직 5년 남았는데 조합 활동하는 이유는 내 후배들이
내가 간 길처럼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래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그 말에 공감을 했던 게 제 자녀가 언제든지 이런 노동환경에 놓여질 때 그 친구가 가는 그 자리가 누군가가 죽거나 아프거나 매일같이 죽음을 결심하는 자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분 콜 받으면 10분 쉬고 이런 제도도 확립이 돼서 동료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다른 고객센터도 영향을 받아서 좋은 노동 환경이 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 헤드셋 오랜만에 쓰셨는데 어떠신지. 역시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 이거였지 막 이러면서 일이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상담사 일 자체는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 고객에게 내가 수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이 고객이 고맙다 그 한마디에 참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안내 끝나고 근데 언니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딱 끊으셨어요. 그거 딱 듣고 멈춰서 가만히 너무 행복하다. 오늘 나 이제 이걸로 버티겠다. 목소리가 애기네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내가 떡을 보낼게 이렇게 했는데 떡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게 교육생 기간도 길고 책도 많고 업무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처럼 감정을 숨겨야 되고 너희는 앉아서 편하게 전화 받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하루씩만 해보시면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편하게 전화 받는 게 아니구나 아실 것 같아요.